앞에 있는 산책로 벚꽃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일 동안 강한 비바람에 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원래 벚꽃 축제 시즌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신향마을입니다. 진널방파제 가는 초입에 있는 조그만 포구마을입니다. 저 앞쪽이 삼천포 신항만 시설물이고요. 주말인데 날씨가 쌀쌀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얼마나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1호선 사천 진능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14분입니다. 오전 7시가 간저였거든요. 그리고 만조는 오후 12시 40분 정도 됩니다. 오늘의 바람 예보는 북서풍이 초속 9m에서 12m 정도 강풍 수준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바다에도 엄청 가도 치고 있고요. 바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고 바람 소리가 아주 강하게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낚시를 하러 온 조사님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의 낚시는 바람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잠잠해질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좀 잠잠해져야만이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아침에 여기 사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일단 망상어 낚시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낚싯대는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4m. 제가 개인적으로 루어대와 갯바위대를 튜닝한 거고요. 진은 튜브탑 구멍지 부력은 2호, 바늘은 가지바늘 두 바늘 채비로 달았습니다. 수심은 한 3m 정도로 주고요. 망상어 낚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양이 한 마리 벌써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바다에도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이지만 틈에 너울이 차가지고 동쪽에도 낚시가 진행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비하고 낚시하는 바람에 휘청거리기 때문에 채비 투척도 해서도 안 되고 입질 파악도 잘 안 됩니다.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님들이 바람과 너울의 영향을 받는 방파제 입구 쪽에 몰려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낚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바람이 지금 센데요. 수중입니다. 여튼 여기서 낚시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감챙이 히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세계부는 강풍이 아직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갯바위, 여기 테트라포드 조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빨간등대 쪽으로도 주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조사님들이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워낙에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감생이 히트하는 소식은 못 들었고요. 저 앞에서 민장대 낚시하는 조사님이 방사선, 뭐 노래미, 볼락 뭐 이런 것들 잔잔하게 입질을 받고 있고 이렇다 할 감생이 낚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망상어 낚시를 해봤는데 한 마리 잡습니다. 한 마리 잡은
하는 걸 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여기 나비한테 또 나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줬고요. 실제로 지금 고양이들이 여기 보면 저기 제동이 저기 왕초까지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물고기들이 입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야, 저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드디어 감생이다. 감생이 이 와중에, 이야, 이 와중에 감생이, 이야, 정말 멋있다. 어? 감생이 왔네. 와, 한 28 정도 되는데 정말. 이야기해봐. 사장님 한 가지 한번 주세요. 고양이 밥주게. 예, 고양이 밥주게. 예, 주세요. 자. 와우, 감생이. 감생이 보자. 그래서 사이즈는 한번 잡아봐야지. 21이다. 21, 와. 자, 감생이 사이즈 21입니다. 정말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철수하려고 준비하는데, 옆에 조사님이 감생이 얼굴을 바꾸게 해줬고요. 야, 요 사이즈 21cm입니다. 정말 어렵게 올라온 감생이고요. 오늘 정말 고양이들 먹을 게 없어서 고양이 밥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감생이. 좋아. 니하오. 자. 자, 나비 이리 와라. 나비야, 이리 와. 오늘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감성놈이라도 지금 손질해서 줘야 될 판입니다. 이 귀한 감성놈을요. 일단. 동네 고양이 다 모였는데요? 나비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야, 용을 진짜 복 받았다, 야. 자, 먹어. 자, 먹어. 좀 뒤로 가서 찍어, 뒤로 가서. 나비 먹는 모습. 넓게 보이게. 너무 가까이 안 와도 돼. 자, 먹어. 일단 커야 되는 애들도 좀 커야 되는, 이제 키가 커야 되는. 그지?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 와, 감성놈 껍질도 데쳐 먹으면 맛있는데. 오늘은 야옹이 밭들. 오늘은 진짜. 자, 나비 먹어. 와, 진짜 잘 먹는다, 맞지요? 얘 잘 먹어. 야, 야무지게 먹네. 좀 기다려. 그건 왕초 주면 되겠다, 왕초. 이빨 쎄 왕초. 얘도 먹을 줄 아는 내장을 또 먹네. 자, 싸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넣어, 안 줘. 자, 이거 먹어. 제동이 먹어. 제동이. 왕초, 자, 왕초 먹어, 왕초. 먹어. 야, 애가 이거 쓸개 먹으면 또 쓸 텐데. 얘 잘 먹어. 얘는 골고루 먹나 보네요. 야, 정말 다행이다, 그지? 네, 어? 오늘 굶진 않겠다고 왔지요. 그냥 얘네들 먹이지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옆에 조사님이 정말 이렇게 감생이 또 그것도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작은 걸 잡아가지고 고양이들이 먹게. 내일 올 때 사료 좀 가져야겠다. 사료 많은 집에. 자, 먹어. 자, 이거 먹어요. 자, 먹어. 자. 이건 매운탕 거리인가요? 와, 내장 쑥배 먹었네, 이거. 나비야, 아이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야, 애가 형 맞죠, 형? 애가. 오, 이거 봐요. 어? 소나 같대요. 소나 같어? 야, 갔다 올게. 야, 또 가봐. 웬일이래. 아니, 똑같은 여사님이 또 잡은 거야? 아, 웬일이래. 사이즈가 또 고만고만한 건가? 살려줬다, 저거라. 예? 네? 너무 작아요.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은 강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요. 낚시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는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지만 감생이는 정말 제대로 된 사이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망상어들이 안 올라오고요. 그래서 고양이 먹거리 걱정하고 이제 철수하려던 처음에 저기 가운데서 빨간 옷을 입은 조사님이 감생이 연타를 했습니다. 처음 거는 21cm 정도 되고 두 번째 것도 한 20cm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방생을 했고 한 마리를 가져와서 여기 나비하고 또 그 친구들 만나게 먹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노란 고양이 두 마리가요. 감생이 몸통 살 바르고 나온 몸통을 잘 먹고 있습니다. 서로 막 견제하고 있거든요. 막 뺏어 먹으려고. 워낙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경쟁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쉽지만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